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최근 전형적인 상승 국면흐름이 잡힌 만큼 이번 상승 추세는 앞으로 어느 구간까지 이어질지, 저점에서 물량을 잘 매집한 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지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엔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작년 하반기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현 위치까지의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며 골든크로스 구간이 발생했고, 현 위치까지의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주, 우량주의 경우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죠?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돼야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신고가 부근에서 낙폭 흐름이 애초에 왜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며 작년 하반기까지 5만원 구간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인데, 현 위치에서의 반등 흐름 또한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의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년 하반기 5만원 구간에서 낙폭 흐름이 제한되며 현 위치까지의 반등 흐름이 났을 때, 흐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5만원 구간,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 5만원 구간,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뭐겠어요? 시세가 과하게 내려왔을 땐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며, 시세가 과하게 올라갈 땐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켜요.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5만 원을 이탈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즉,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이 라운드 피겨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엔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가 10만 원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0만 원 단위로 라운드 피겨 자리가 올라간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10만 원 부근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이다. 이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난 신고가 부근에서도 이 10만 원 부근,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흐름이 꺾이며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했듯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도 이 10만 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 이 박스권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 고점에 몰려 있는 악성 매물들의 투매 흐름과 매물벽이 가장 많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저항 흐름 또한 피할 수 없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며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며,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붙어줘야 돼요. 최근 나왔던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는 여러 노이즈들을 불식시키는 매우 우수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기인한 DS 부분 이익 개선이 핵심이라고 밝혔는데,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큰 폭의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 3분기부터는 매출 믹스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2분기 실적 발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다가오는 3분기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신고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현 위치 저점 대비해서 이익률이 크게 벌어지며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수익 실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인 돌파름을 이끌며 전고점 부근까지의 추세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름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 위치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매도 시기는 언제가 될 거예요? 전고점 부근의 강한 저항 흐름을 맞을 때, 10만 원 부근,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집되었던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주가에 작용되는지, 이두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8일 수요일,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기 직전에 박스권 최하단 보안자리, 라운드픽의 자리 부분에서 비중 30% 매직분을 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문자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시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평선 정배열로 바뀌며 턴어라운드 흐름이 잡히기 전에 비중 30% 빠르게 매직분을 드라고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5만원 구간에서 매직분을 드린 이후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드린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돌파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굳이 현 위치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조만간 이 10만원 구간의 강한 저항 흐름 구간에서 우리는 확실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10만원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해준다면 이때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가 랠리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면 된다. 만약 이 10만원 부근의 저항 흐름이 생각보다 강하게 발생한다면 매도 비중을 늘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 이 10만원 부근을 바로 돌파해주면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하는 이렇게 유연한 매도 전략을 통해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면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어떻게 해드려요? 제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확실하게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릴 테니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두 번째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 여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고점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전까지엔 수익도 손실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크게 수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바닥 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고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바뀌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위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 위 번호로 삼성 혹은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봇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